일단 그래핀은 여러분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 그 흑연이 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층에 한 층에 해당하는 그래핀 물질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고 2010년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대면적 합성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한창 그 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그래핀 스퀘어는 이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천 특허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은 특허나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 뭐 특성 평가 기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포항은 세계 최고의 철강 도시이고 그런 소재 산업 인프라와 인력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게다가 포스텍이 또 있고 또 가속기 연구소도 있고 또 이런 또 실용화 지원을 하는 그 산업 포항 산업과학 연구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다 합치고 만약에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이 포항을 중심으로 이제 그래핀 상용화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아시다시피 그래핀이 꿈의 소재라고 하고 많은 노벨상 이후에 기업들이 양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경제적인 의미의 양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 지금 그래핀 스퀘어가 아마 양산의 세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리스트가 그래핀 스퀘어를 저희 파일럿 프랜트 동해에 옮겨서 유치를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 리스트가 그동안에 신사업을 하면서 갖췄던 실용화 기술, 그 다음에 스케일업 양산 엔지니어링 기술, 특히 양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지금 환경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그걸 깨끗이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술의 시작에서부터 양산까지 성공하는 첫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 모든 힘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맺는 우리 그래핀 스퀘어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새로운 신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포항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국가 전략 신소재 개발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에 이 그래핀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오던 2차전지, 배터리 산업, 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우리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를 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이 산업단지 모양을 갖추고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